안녕하세요. 쥐플레드 이지연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오늘 가을 꽃들 가지고 꽃바구니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재료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캄파뉼라 장미, 튤립, 이끼시아 드라이드인 거고요. 왁스플라워, 라그라스, 팜파스, 그리고 억새. 이렇게 잘 드라이된 억새는 할때 절대 니트를 입으시면 안 돼요. 엄청 날아다니면서 옷에 붙거든요. 오늘 바구니는 그렇게 어렵거나 특별한 기교가 필요한 바구니는 아니에요. 그냥 하나하나 저렇게 꽂아가면서 모양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미는 줄리엣 장미와 가지고 있던 캄파뉴라 장미를 사용할 텐데요. 다 오렌지 컬러고요. 아주 예쁜 피치 톤이죠. 바구니에 그냥 가득 메워지도록 장미를 흩뿌리듯이 그냥 꽂아줄 거예요. 같은 계열의 왁스플라워를 꽂아줄 건데요. 장미보다는 좀 낮게 꽂아서 공간을 메워줄 거고요. 보통 왁스플라워를 사용하실 때에도 너무 올라오는 것보다는 좀 묻히듯이 공간을 메우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팜파스를 꽂아서 공간을 다시 메워주면서 좀 넓게 퍼뜨리는 그런 작업을 해볼 텐데요. 긴 팜파스를 군데군데 잘라서 지금 짧게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아주 가득 두르기보다는 그냥 군데군데 꽂아주는 느낌으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문제 억새도 사이사이에 올라오게 꽂아주고요. 자, 이제 튤립을 사용할 건데요. 오늘 튤립은 이제 물을 올린 튤립이고요. 얼굴도 좀 활짝 일부러 좀 튀운 튤립을 사용할 거예요. 이런 그라스, 그러니까 팜파스나 억새 같은 그라스 사이에서 뭔가 이 오렌지 컬러를 좀더확 돋보이게 해주기 위해서요. 뭐 다소 인위적일 수는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활짝 튀어서 색감을 좀 강조해 볼 거예요. 지금 사용하는 잎사귀는 이끼시아 잎사귀예요. 이끼시아가 원래 이렇게 드라이가 되어 있는지 잘 몰랐는데 아주 예쁘게 드라이가 된 이끼시아 꽃을 가지고 왔고요. 이제 가을이 되면 제가 참 많이 사용하는 이런 프리저브드 단풍이 든 잎사귀 가지인데요. 어디에 넣어도 좀 분위기를 아주 가을스럽게 만들어주는 소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그라스를 사이사이에 꽂아서 이제 가을 느낌도 좀더 내주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멋진 그라스와 오렌지 계열의 꽃들을 가지고 가을 꽃바구니 만들어 봤습니다. 막상 이렇게 또 시작하면 할수 있는데,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시작이 늘 쉽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늘 너무 띄엄띄엄 오지만 언제나 잊지 않고 있다는 거, 늘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예쁜 꽃으로 여러분 만나러 올게요. 감사합니다.